네, 첫 번째 이슈는 왓챠입니다. 프리 IPO가 어려지면서 현재 매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왓챠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2천억 원 미만으로 알려졌는데 대표의 사임 여부가 매각 성패를 가를 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현재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왓챠가 현재 매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가슴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.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게 사실 왓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매니아층을 확보한 그런 서비스잖아요.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왓챠가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돈이 없습니다. 돈이 없는 이유는 사실 뭐 자금줄이 마른 탓인데 뭐 여러 이유가 있죠. 뭐 넷플릭스가 워낙 이제 뭐 큰 돈으로 들어와서 뭐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.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애초에 당연한 얘기였던 것 같고, 이게 금리 인상 됐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근데 금리 인상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. 사실 이제 돈값이 낮을 때, 돈의 값어치가 낮을 때는 왓챠도 손쉽게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. 그냥 뭐 사실 뭐 1등 기업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돈이 정말 많으면 2등도 갈 수 있고, 3등도 갈 수 있고, 뭐 5등, 6등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 최근 가파르게 또 인플레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아, 이제 1등 기업 아니면 안 돼. 뭐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으면서 이 프리 IPO 단계에서 이제 투자금 유치를 하지 못하면서 이 왓챠가 굉장히 또 이렇게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이 투자자를 보면은 또 상장 VC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컴퍼니 K 파트너스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각각 왓챠의 대표 이후로 이제 2대 주주, 3대 주주거든요. 그래서 이 VC들에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왓챠에 투자를 했어요. 굉장히 투기 투자에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횟수로만 10년째거든요. 그래서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도 빨리 지금 엑싯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부담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, 뭐 이데일리 보도를 보면은 지금 리디북스가 이제 좀 이제 워낙 잘 나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뭐 유니콘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이 리디북스는 잘 이제 1등 업체다 보니까 투자금이 모이거든요. 그래서 이 좀 왓챠를 인수하지 않겠냐, 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다. 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CEO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CEO라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 것 같긴 그렇죠. 하거든요. 예. 특히나 최근 들어서 OTT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. 저희가 방송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여가 시간에 뭘 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넷플릭스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. OTT 시장이 그만큼 커지면 사실 왓챠의 점유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실 왓챠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 포인트가 왓챠가 뭐 1등이 될 거야, 2등이 될 거야는 아니었고, OTT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거기서 일부분만 먹어도 왓챠의 먹거리는 충분하다. 뭐 그리고 이런. 사실 왓챠가 내놓는 컨텐츠를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. 맞습니다. 다른 데에서는 없는 또 컨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왓챠는 뭔가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. 맞습니다. 왓챠에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우리는 갈 길이 다르다 이러면서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컨텐츠들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인데,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 자체가 항상 들어와 줘야지 이제 워킹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다 보니까 투자금이 안 들어온 데다가 왓챠가 옛날에는 그래도 뭐 넷플릭스 그리고 뭐 한 3위 정도 이어서 한 3위 정도 했었단 말이죠. 그런데 요즘에는 뭐 웨이브, 티빙, 그 쿠팡 플레이,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 시즌 이런 데 이어서 거의 지금 월간 사용자 수가 한 뭐 7위 정도까지 내려가 버렸어요. 그래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, 6위 사업자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위 사업자인 티빙과 또 합병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뭐 하위 사업자들이 합병하거나 매각하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놀랄만한 이슈는 아닌데, 워낙 왓챠는 초기부터 OTT 시장을 이렇게 개척해 나간 사업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, 또 OTT가 사실 뭐 넷플릭스가 워낙 1등 사업자니까 이거를 다들 기본적으로 구독하시고 뭐 2등이든 3등이든 이렇게 몇 개를 더 추가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했는데, 우리 모두 사실 OTT 사업 자체가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투자자들도 좀 약간 잘 몰랐는데,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 이번 달은 뭐 쿠팡을 봤다가 뭐 다음 달은 왓챠 봤다가 뭐 이렇게 또 끊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이동하는 게 되게 많다고 해요.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그쪽으로 확 몰렸다가 또 주춤하면은 저쪽으로 확 몰렸다가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왓챠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보니까 대표의 사퇴 여부가 결국에는 매각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.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제 그 박태훈 대표가 사실 경영에 되게 미련이 지금 당연히 많죠. 왜냐면은 이 프리 IPO 밸류가 5천억 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상장화 하면은
진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네. 길목에서 지금 약간 이제 금리가 올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 초기부터 계속 매각 M&A가 팔아라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런데 당연히 안 팔았죠. 내가 그냥 혼자 IPO 하면은 상장사 대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작용한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이제 PEF 운용사가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좀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진 교체입니다. 그래서 이 박태현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박태현 대표 입장에서는 밸류를 더 낮게 쳐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주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. 왜냐면은 뭐 가령 최근에 우리가 봤던 SM 뭐 이수만 관련 회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실 SM 팔지만 본인이 굉장히 또 예, 경영권 이제 예, 어느 정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제 M&A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와차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정말 우호적인 투자자를 찾아서 굉장히 또 자금을 모은다고 하면은 뭐 매각까지 안 가고 굉장히 또 생명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